네, 안녕하세요. 고객 상담직 면접 특강 강사 정다사롬입니다. 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과연 면접에 어떤 거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 고객 상담직 면접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미지가 요구되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편안한 호감형 이미지. 네, 아무래도 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호감형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보면요. 친밀하고 따뜻함.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고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네, 개성보다는 조화. 아무래도 이 서비스직, 네, 직군으로 나눠봤을 때는 서비스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직무에서는 개성보다는 팀의 조화를 이루고 남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선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도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 네, 고객을 가장 먼저 이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네, 즉, 배려심이 있고 예절이 묻어나 보이는 그런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배려심, 예절 같은 덕목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바로 인사법인데요. 네, 보통 면접에 갔을 때 답변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지만 이 인사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요. 먼저 가벼운 인사, 그 다음에 보통의 인사, 마지막으로 정중한 인사. 인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면접에서 해야 되는 인사는 바로 정중한 인사겠죠? 자, 특히나 이런 예절이나 배려가 요구되는 직무에서는 이 인사가 면접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들어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같이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먼저 안녕하십니까를 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먼저 고개를 숙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우선 말과 인사를 하는 이 행동이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눈맞춤인데요. 네, 인사를 하다 보면 앞에 면접관들이 있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눈이 보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면서 네, 눈을 맞춘 다음에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눈맞춤 시선 그대로 땅으로 떨어뜨려 준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소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네, 절대 말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 네, 그거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선은 앞에서 눈을 맞추고 서서히 떨어뜨린다. 네, 그렇게 유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의 첫걸음, 바로 자기소개 작성 팁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음에 임팩트 주기, 즉, 키워드를 드러내라. 네, 여러분 보통 자기소개를 할때 이름 아니면 뭐 나이, 신상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면접에서의 자기소개는 자기를 PR하는 그리고 면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키워드를 하나 설정해서 제일 처음에, 네, 초반에 이야기를 해서 면접관의 이목이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처음 쪽에 드러낸다. 자, 두 번째는 짧고 굵게 핵심만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 네, 자기소개는 나를 PR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세요라고 배웠지만 자기소개는 예고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0초 정도. 자, 1분 자기소개다라고 했을 때는 40초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1분이 넘어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만 간단히 1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 마지막, 네, 강한 입사 의지 표현하기. 네, 처음에 키워드도 적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40초도 맞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입사 의지를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끝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 지원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마지막에 의지형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제가 입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의지형 혹은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입사 의지를 표현해 준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 팁세 가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네, 그렇다면 이 면접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면접 질문 답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답변은 30초 내외, 네, 단답형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면접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자기소개에서도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처럼, 물론 단답형도 금지죠. 네,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그다음에 보충 설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은 당연히 의지가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금지이고요. 그다음 답변은 이제 30초 내외. 자, 너무 길게 답변을 했을 때는 면접관이 지루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초 내외로 주장. 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그다음에 왜 성실함을 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해당하는 사례 혹은 근거를 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플러스 왜냐하면, 아니면 뭐 이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답변하라. 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네, 저희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했던 그 마지막에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바로 배려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괄식으로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 자,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괄식으로 답변해라.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계속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거의 직무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친구가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혹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원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가야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네, 30초 내외로 해서 단답형은 금지해준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위로, 네, 묻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일 처음으로 답해준다. 마지막은 요구하는 역량을 파악한다. 네, 이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